오늘은 이걸 심어 볼게요. 와우, 완전 신기해요. 오늘은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레몬에서 씨 꺼내가지고 발화시켜서 흙에 옮겨 심는 과정, 그 과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방에다 놨음에도 제가 지금 시작한 날짜가 잠깐만요. 6월 28일, 2020년 6월 28일 날 했으니까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근데 제가 1주 지났을 때 열어봤을 때 씨가 안 생겼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세 개나 지금 씨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심어 볼게요. 와우, 완전 신기해요. 그리고 재활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음료수 먹은 걸 반을 잘라서 밑에는 이제 물받이로 사용할 거고 위에다 여기다 심어 볼 거라 이렇게 하나 마련했고요. 얘는 식용유통 해서 두 개를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심어 볼게요. 이 망을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양파망. 망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 다 빠지지 않게끔 물만 셀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싹이 났거든요. 이 싹이 난 거를 제가 오늘 심어 볼 건데요. 네 개가 싹이 났네요. 성공률 100%인데요. 100%는 아닌 거죠. 이걸 심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저는 물건을 살 때 일단은 웹사이트를 먼저 찾아봐요. 찾아봤는데 플란트반이라는 데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 라이징 믹스라 그래서 씨앗에서 나오는 것들이 크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그런 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플란트반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얘는 우유병으로 만든 삽.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미리. 일단 얘부터 심어보고
이렇게 해서 씨앗이 두 개 들어갈 거니까 구멍을 두 개를 뚫어줄게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도 사선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 대보니까 사선으로 해서. 뿌리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조심해서 넣어볼게요. 작은 아이가 야무지게 자랐는데요. 지금 위에서 물을 줬더니 밑으로 이런 식으로 흙은 빠지지 않고 물만 저렇게 배수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이 씨앗을 흙에다 옮겨 심은 지 이제 첫째 일일인 거죠.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내용, 경과 과정, 또 자라는 모습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